뭐야? 아, 바로 시작하는구나. 토마토? 토마토 던진다는 건 그건데. 뭔가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이 던질 때 보통 계란 아니면 토마토. 얘가 휘파람 불면 보통 좋은 일안 일어나는데? 너 휘파람을 왜 부냐? 에바, 내 사무실로 와. 보여줄게. 니, 너 대체 어딨어? 미팅이 1시간 전에 시작했단 뭐? 바보. 바보야. 잠깐, 오늘은 미팅이 없을 텐데. 뛰는 일 위해 나는 에바 있었다. 야! 뛰는 닐 위에 나는 에바 있었죠? 야, 이거 이랬습니다! 닐이 한건 했네요. 잠깐, 오늘은 미팅이 없을 텐데. 그치. 그리고 난 바보가 아니거든. 하루에 두 번씩이나 진짜로 통할 것 같았어. 잠깐만, 하루에 두 번. 그럼 첫 번째는 속은 건가, 혹시? 게다가, 이거 진짜로 위험하다고. 뒤집히지 않고 내 머리를 치면 어떡해. 아, 그럼 위험하지. 근데 내 머리를 치게 만들었잖아. 그건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누가 하래? 그건 다르지. 네 머리는 하도 단단하니까. 아, 그쪽? 뭐, 그래도 한 방은 먹였다고. 동점을 낼 기회를 만들어서 미안하네, 그래. 아, 근데 잠깐 있어봐. 실제로 좀 보여줄 게 있어. 아, 보여줄 건 진짜 있었어? 일단 잠깐만 좀 기다려봐. 아래층 파티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 안할 거야? 나중에 가면 마실 거좀 가져와 줘. 움직일 수 있다. 에바 로잘린 박사의 사무실. 닐 와츠 박사의 사무실. 로버트 린 박사의 사무실. 아, 여기가 린, 롭. 록산느 윈터즈 박사의 사무실. 여기가 록산느 방이구나. 아, 내방갈수 있어. 오, 깔끔하다. 와, 개인 사무실. 좋다. 나도 내 방송 전용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오늘도 꿔봅니다. 친애하는 일기장에게. 오늘은 내 젠장 일기장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누가 보기 전에 안전한 곳에 넣어둬야겠어. 근데 일기 귀엽다. 친애하는 일기장에게. 귀여워. 미안해 봐. 우리가 봤어. 들어갈 수 있네? 야, 아직 준비 안 됐어. 쫓겨났다. 요 안쪽은? 사무실. 로건 보스웰 박사? 파인딩 프라다이스에서도 본적 없는 분 아닌가? 보스웰 박사?
윌리스 맥밀란 박사, 리사 베스케스의 박사, 타이마 맥밀란 박사, 에디 도일 박사. 윌리스 맥밀란, 타이마 맥밀란. 가족, 형제, 자매? 그 다음에 화장실 박사? 왜 화장실 박사라고 붙어있는 거야? 뒤에 박사 왜 붙였어? 그러면 저기 영어로는 닥터 토일렛이라고 써있는 거야? 닥터 토일렛 이렇게 써있었어? 원래? 저기는 왜? 나 하긴 회사를 운영하는데 박사가 우리만 있을 리가 없지. 어? 응? 뭐야? 방금 생각났는데 마실 거랑 같이 케이크 갖다 줄 수 있어? 아, 내가 저 안에 들어갔으면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랬을 텐데. 케이크가 있는진 또 어떻게 알아? 케이크는 언제나 있지. 그리고 먹고 싶어? 하긴 파티에 보통 케이크 있지. 좋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난 웨이트리스가 아니야. 근데 하나는 갖다 주는구나. 역시 은근히 약하다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래? 네? 어? 생각 중이야. 어? 이런 애 끊어야겠어. 나중에 전화할게. 어? 아, 안녕 에바. 아니 지금 닐 뭔가 반응이. 록시 괜찮아? 어? 아, 그게 차에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바깥에 나갔는데 그... 왜 있잖아. 또 그 사람들? 아, 아까 앞에 그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았더니만. 뭐 슬슬 또 시작할 때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몸속, 정신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기억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스킬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악용하려면 충분히 악용될 수 있을 만한 기술이니까 아마 그래서 또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닐까. 시위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쪽에서 시위하고 있지 않을까?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알았지? 이것 때문에 다들 긴장하는 건 원치 않아. 뭐 다들 퇴근할 때까진 다시 괜찮아지겠지. 그쵸, 아무래도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절실한 기술이지만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생각한 사람들은 충분히 거부감이 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겠는데. 자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보자. 그래. 그러고 보니까 세이브. 닐 전화 그럼 그냥 끊은 건가? 어? 메뉴판이 없잖아! 세이브 없어? 이럴 수가. 아, 이 BGM 너무 오랜만.
근데 무슨 기념 파티지? 나 무슨 기념 파티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대화를 못해. 어라? 어라? 뭐지? 대화를 못해. 어? 그럼 케이크? 어? 케이크? 어? 안 챙겨가? 아, 됐다. 저기,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지만, 예.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네. 마지막 환자의 소원, 예. 뭐였어? 뭐? 아, 그렇지. 세계 곳곳을 보고 싶어 했어. 아, 그래,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아, 맞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를 바꿀 수도 있지만 내가 못 해봤던 걸 해볼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아, 그렇게 됐어? 어,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데려갔지. 나조차 가보지 못한 곳들을 살짝 볼 수 있었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아우, 좋겠지. 심지어 꿈속이면 경비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여기에 얼마 들고 여기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고 싶은데 다 가볼 수 있잖아. 아, 시점으론 투더문 뒤, 파인딩 패러다이스 전. 그쵸. 네가 해준 일들에 참 고마워할 것 같은데. 록시, 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잖아. 그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 모두 너에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 에바.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나아졌어. 고마워, 해봐. 모처럼의 휴일이잖아.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어? 와인 홀짝? 어, 움직일 수 있군요. 케이크 챙기려나 했는데 아직은 안 챙기네. 어? 근데 윌리스 씨, 로건이 당신 여자를 꼬시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건 뭐? 얘는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응? 글쎄요, 윌리스 씨. 로건은 마치 천사처럼 노래 부른다고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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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요. 또 로건이 아주 화끈한 춤꾼이라는데요. 내가? 저기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아니, 저 둘 사이에 낀 이분은 뭔 죄야? 내가? 좋아. 내 머리카락이 세 가닥뿐이지만 한 가닥 한 가닥이 주차장에서 놈하고 한판 붙을 준비가 되어 있지. 도망가라, 야. 그래, 일이 나에게 이상하게 돌아간대. 그러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야. 안녕, 에바. 안녕. 마지막 임무는 어떻게 되었어? 너희들이 꽤나 복잡한 일에 꼬였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관료자라는 게 있어서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일에 대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싶어. 나중에 생각해도 좋은 것들이 넘쳐나거든. 타이머 씨랑 초기 바로크 미술에 대한 취향을 토로하던 중이었어.
바로크 미술. 전부 다 좋지 않니? 예, 다 좋죠. 말한 거에 한 50% 알아들었으면 성공한 거라고 본다. 반응을 보아건대. 아이고, 우리 에바구나. 좋은 날씨에요, 타이마 씨. 저기 말이지, 아직 내 조카 얘기를 보내준 메일에 대한 답장을 안 해준 것 같더라구나. 아! 사진이랑 이것저것 넣어서 보냈어. 그게요. 고마워. 그냥 확인을 못했을 뿐이야. 뭔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는 죽어도 말하기 싫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잖아요, 이거. 뭔가 그러니까 아주 틀리지만은 않은데 뭔가 죽어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 기분. 아니진 않은데. 닐 때문이구나, 맞지? 뭐라고요? 전혀요. 전 그냥 생활의 공과사를 나누는 게 좋을 뿐이에요. 이야, 내 조카가 너랑 완벽하게 어울릴 이유가 하나 더 늘었구나. 너희들은 정말 개가 쏟아질 거야. 레사, 뭐가 날 매치게 한 줄 알아? 오랜 기억을 바꿀 수 있어. 아직 내 머리조차 너처럼 부드럽게 만들거나 로건처럼 붕 뜨게 만들 순 없어도. 그래, 꽤나 안타까운 일이야. 모자 멋있네. 여기서 뭘 할지 확실히 모르겠어, 에바. 오늘은 우리가 계속 안에 있어서 에디가 술 마시는 걸 허락받았지만 이젠 저 입을 닫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걸지도 몰라. 그래, 그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일단 다 봤네요. 이야기 다 했고. 한 거 볼 수 있는 게 있나? 상자. 아니네. 그러면 메모? 아니네. 내가 눈을 밟으면서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 꼭 네 부츠가 뽁뽁이를 터뜨리는 것 같아. 아, 이 표현 너무 귀엽다. 아, 그치. 눈을 밟으면은 뽁뽁뽁 소리가 나니까. 아, 저 표현 너무 좋다. 다음 폭설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는걸? 귀여워라. 어? 록! 록! 에바, 지금은 밖에 나가지 마. 아, 그치. 아까 같이 봤었죠? 그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 록 씨가 말해줬어. 저 끈질긴 논팽이들. 저기서 머무리나 봐. 어? 전화 왔다. 뭐? 준비됐어, 에바.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결국 케이크 아니면 마실 거 어느 쪽이야?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 에바.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알아. 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필요한 건 전부 챙겼어? 그럼. 케이크. 안 챙기는데? 그냥 가도 되나? 내 조카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말해줘, 자기. 그 녀석 꽤 인기 많다고. 술 같은 걸 마시는 거야? 전혀 모르겠네. 근데 인기 많은 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 있는 거야? 자기 사무실에. 뭘 하려는 건진 나도 잘 모르겠어. 평소랑 다를 게 없는데 내가 볼 땐. 일단 가볼까요? 결국 케이크 하나도 안 챙겼죠.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나는 파티장을 나선다. 에라 모르겠다. 어? 분위기 왜 이래? 내 방 다시 들어가 봐야 되나? 어, 들어갈 수 있네. 창문 밖은 볼 수 없네요. 혹시 밖에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나 했는데. 똑똑. 문 닫아. 어, 왜? 그야, 내가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억해? 로비 보면 또 농땡이 치고 있나 아니? 이라면서 잔소리를 할 거야. 안 닿는데? 그건 뭔데? 자, 내 자리에 앉아. 뭘 준비했는데? 뭐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거 짜봤나? 토끼! 와! 너무 오랜만이야! 토끼! 기억해? 직접 접은 거라고 해줘. 진정해. 수백 개는 더... 너! 아니 저건 네가 접은 거 아니었어? 너! 거기서 갖고... 아니! 야! 진정해. 거기 수백 개는 더 있었다고. 아니, 야, 이걸 그냥 갖고 오면 그냥. 어차피 또 릴리랑 애들한텐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야. 아니, 그래도 막 그렇게 갖고 오면 쓰나? 그럼 넌 왜 필요했는데? 그야, 네 기억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지. 아니, 그 굳이...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봐. 해도 되는 건가 이거. 나도 불안하다 야. 아이 제발. 기껏 공들인 거라고. 뭔가 불안불안하다. 응? 투더문. A game by New Watts. 게임 만들었니? 뭐야? 진짜 뭐야? 짜잔! 이건 정말 명백하게 무례한걸. 닐. 너. 너 지금 갑자기 왜 이 이름으로 이 왜 하필 그리고 이 이름으로 너 당장 프리버드 게임스님들에게 사과 안 해가 아니구나. 이거를 만든 게 프리버드 게임스님 어래? 응? 심지어 뒤에 들리는 노래 봐요. 야, 왜 그래? 비디오 게임은 예술의 한 형태라고. 관련 법안이 이미 수십 년 전에 통과되었다니까. 그래. 하지만 이건 그 법안들을 도로 폐지시킬 수준이야. 아, 그래! 리버랑 조니에게 사과해! 유리님 어서 오세요. 자자, 딱딱하게 굴지 말고 해봐.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 해보기도 전부터 불안해서 그러지. 너 해보지도 않았는데 느껴지는 이 불길함의 이 어? 이 감정을 네가 알아? 뭔가 해보기도 전부터 불안함에 지금 맥스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이 감정을 네가 아냐고. 자 어서 한번 해봐.
근데 와중에 노래가 음악이 달로야. 프레스 엔터 투 스타트. 응? 뭔 게임이야? 응? 아니 왜 네 얼굴이 왜 네 얼굴이 캐릭터 아이콘이야? 이건 또 뭐야? 어? 어? 아 이렇게 해서 길을 연 거야? 와중에 이건 로켓이야? 아 문 열렸네? 여긴 피해야 돼? 너 그때 에바가 정말 무서웠구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정말 그때 에바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에바 지금 반응 완벽하게 그거였어. 할 말은 많지만 너 이따가 두고 보자. 다 하고 나서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아 하트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거구나 저거. 아니 와중에 아 오 점프도 해? 오 뭐야 이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아니 이거를 나는 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음에 지금 됐다. 나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어? 길 열렸다. 아아아아 이쪽? 아 너 뭐야 더 있어? 스테이지 끝난 줄 알았어. 어우 피하고 갑자기 게임이 장르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요? 왜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지? 이름 노래는 익숙한데 게임이 안 익숙해. 올리브네요. 저걸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는 건가? 허우 오지 마세요. 어우 오지 마세요. 아아 아, 이쪽이에요. 응? 저건 뭐야? 응?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잠깐만. 아니 왜 일로 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 그냥 가! 됐어. 저 하트 있다 와중에. 아 이거 올리브 피클이야 진짜? 아! 올리브 피클 리버 줬어. 저건 나 무슨 초록색 슬라임인 줄 알았네. 아니었구나. 어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 아이고 이쪽이네요. 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응? 뭐야? 아 이런 느낌. 잠깐 닐 이거 몇 스테이지까지 있어? 아야 닐 이거 몇 스테이지까지 있니? 지금 열심히 하다가 생각나는데. 어? 잠깐 어딜 먼저 가야 돼? 이쪽을 먼저 가야 돼? 뭐 복습 시간인가 이거? 노래는 좋다. 노래는 좋은데 영문을 모르겠다. 어? 하트 이쪽이 열리지 그럼? 어? 어? 하 나도 너희들 나이였을 때 이런 게임을 만들었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닐은 놀랐겠지만 저는 도대체 이게 언제 계속되나 하고. 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깜짝이야. 너무 귀엽다. 여기 떠다니는 머리는 너야, 아니? 당신들 여기 언제부터 서 있었어? 너 또 농땡이 부리는구나. 어, 아까 예상했던 그 말이 돌아왔다. 아휴, 내가 저 말 할 거라고 했지. 모두 내 사무실에서 나가줘. 여긴 내 사적인 공간이야. 오이, 오이! 어, 다 나갔어. 봤지, 봐. 이게 문단속을 안 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도 오늘은 파티 날이어가지고 딱히 잔소리는 없었네. 나도 다리나 좀 풀러 가야겠어. 네가 마실 걸 안 갖고 온 걸 막 깨달았거든. 이제야 깨달은 거야? 그래도 계속 플레이해도 돼. 안 끝난 거야? 안 끝났어? 오, 노!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어? 뭐야, 이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잠시만! 오는지 몰랐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아, 하트 있다, 마침. 나를 여기서 누가 꺼내줘! 누가 날 여기서 꺼내줘! 이게 아닌가?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요 아래로 가야 되나? 은근 박자 맞춰 애들 움직여. 아, 그냥 하나씩 다 활성화시키고 뭘 활성화 안 시켰지, 근데? 모르겠다. 다 한 번씩 건드려봐야겠다. 아, 얘 안 건드렸구나. 여기 있는 건 다 건드린 것 같죠? 일단 그럼 내려가 봅시다. 아,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상관없구나. 어, 근데 여기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쪽 갈래요? 됐다. 오, 여긴 뭐지? 지금! 됐다. 응? 이쪽은, 이건 뭐야, 이거? 응? 뭐지? 일단 하트! 뭐든 간에 일단 하트! 책 주고. 어, 열렸다. 가면 되겠지? 어, 하트. 오, 다 채웠다. 여러분, 제가 실황할 게임을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죠? 장르. 내가 알고 있는 그 투더문 시리즈 맞지? 어? 응? 응? 어? 설마 이거 기억해야 했던 거 아니죠? 나 기억 못했는데 저거? 못 외웠는데? 설마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줘. 아니라고 해줘? 아닌 것 같아. 다행이야. 오, 휴. 아, 이거 인형 주는 장면이네. 아, 아까 두더지 게임으로 인형을 얻고 그 인형을 리버한테 준 거구나, 이게. 나름 은근히 스토리 다 구현해놓은 거 은근히 얄미워니. 아, 진짜. 아니, 은근히 스토리는 다 구현 착실하게 해놨네. 아, 얘 얄미워, 진짜. 닐 진짜, 아, 얄미워. 아, 설마. 역시 그럴 것 같더라, 어째. 라스트 보스 에바일 것 같더라. 우와, 어떡해. 결국, 에바가 손을 놨어.
잠깐만. 아닌가? 저거 책장 두 개가 하나가 묘하게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둘 다 벽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내 기분 탓인가? 어이 에바 혹시 없는디? 게임은 못 보고 다른 거는 토끼도 못 보고 이쪽 책장이요. 여기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 같죠. 다시 봐도. 응? 없어. 어? 해 지고 있어. 저녁 때쯤인가? 그러면 어딜 가봐야 되나? 엘리베이터? 어, 탈 수 있어. 탈까? 일단 파티장으로. 아까보다 인원수가 좀 줄긴 했지만. 응? 잠깐, 닐. 어. 에바를 찾고 있는 거야? 오, 어떻게 알았어? 복도에서 보니까 화나 있더라. 아,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지. 투크리스님 어서 오세요. 잠깐, 왜 내 탓으로 보는데? 왜? 왜? 뭐, 네 얼굴을 보면 말이야. 네가 내 파트너였으면 꽤나 열받았을 것 같아. 얼굴이? 그래도 최대한 좋게 신경 써서 말해준 거야. 도대체 어디를 신경 써줬다는 거야? 됐어. 그럼 가르쳐줘서 고마워. 난 위층에 가볼게. 에이, 예전 일은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 없었나? 다행이네. 적어도 누가 보진 않았군 그래. 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신 완전 말이죠. 내 머리칼이 느껴진다! 느껴진다! 이랬다니까요. 나 원해. 다시는 맥주 한 잔 이상으로는 안 마시련다. 아, 그 술에 되게 약하시구나. 또 사무실에서 게임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 그냥 소문이야. 사실에 가까운 소문이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어? 웰리스랑 타임머신 퇴근했고, 로버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호출을 안 받아서 놀랍네. 이렇게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다니 좋은걸. 이미 지난주에 리사랑 에디가 호출을 받아서 반티를 연기했었잖아. 그런데도 넌 우리랑 같이 어울리러 내려오질 않았지. 에이. 그럼 에바 여기도 없네. 이거 올라가 볼 게 아니라 시위대 쪽으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바 그쪽에 간 거면 혹시 위험할 수도 있잖아. 여기 어디예요? 그 몇 층 간다고 나에게라도 좀 말을 해주면 안 돼? 그 아니 몇 층이라고 굳이 말하기 귀찮으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정도는 말해주면 안 돼? 나 당황하잖아. 마치 나도 여기 연구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어, 회의실 같죠? 야. 게임 아직 다 안 끝냈잖아. 할 만큼 했어. 응. 할 만큼 했어. 내가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어.
나 정말 정말 많이 플레이했어. 만족했어 난. 좀비 에바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지? 그것도 없자냐 없잖아 있기는. 네가 직접 만든 거잖아. 기억 안 나? 그치만 그거를 여기에 또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잖니? 그리고 그거 그냥 장난이었다고. 에이. 언제 그렇게 초조해졌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그래도 왜 있잖아. 초조해졌다? 닐, 이리 와봐. 뭔가 닐도 나름 에바에 저 뭔가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면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풀어주려고 게임을 만든 건가? 거기에 좀비 에바를 넣은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한 대 맞을 만하지만. 잘못한 건 알았다. 아, 얘 얄미운 점은 진짜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 자기가 맞을 거 알고 있잖아. 저거 봐. 진짜. 아유. 나 때리려고? 저기 말인데 나 요즘 당태춘권을 연습하고 있다고. 넌 그렇다고 해도 에바한테 쳐. 미리 말해두지만 내 손은 번개처럼 빨라. 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응, 참 빠르다 얘. 근데 그런 게 아닌가 봐. 우와. 기록 갱신이네. 그치? 아침부터 모여들었다고 록 시간 말하더라. 시위에 대한 얘기구나. 득되는 것도 없이 참 현실적이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게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꿈도 이루고 모든 걸 말이야. 물론 좋은 방향으로 절대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정말 소중한 기술이고 이 기술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절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사람의 손이 닿아있는 한 이게 반드시 그쪽으로만 갈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나쁘게 사용되면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면 한없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란 사람들의 거부감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지. 그 확신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수 없는 한은. 하지만 예.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죽은 이들이야.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예. 죽어가는 이들이고 내가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도 난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최 그렇지 않았으면 이 일 못하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너만큼은 해고당하지 않게 뒤를 봐줬다고. 그래, 그건 참 잘했어. 대단한 솜씨였지. 넌 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 이건 어느 한쪽만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이거는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양쪽 다 둘 다 갖고 있지.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 물론 틀린 걸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논리와 이론에 맞는, 틀리지 않은 말을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숨을 거두신 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안겨줬다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아니길 바랄게. 그래도 있잖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 저 밖엔 많은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잊지 마. 릴리, 기억해? 그런 사람들은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아. 왜냐면 기쁨을 느낀 사람들은 그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거든. 하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환자 한 명 한 명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떠올려봐. 그리고 어떻게 환자들이 힘들었던 삶을 미소를 짓고 떠났는지도. 가끔은 말이야, 함께 행복을 나누었던 그런 떠다닌 듯한 순간이 모든 걸 가치 있게 만들곤 해. 너 취했어, 닐? 아니, 모처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봐, 나는 그냥 로베 어록을 재탕하는 것뿐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 아, 재탕이었니? 그래도 말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냐면 나는 그렇다고 봐.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 잠깐의 시간 때문에 말이야. 이 대답이면 충분할까? 마지막은 닐의 말인 것 같네요. 난 가끔은 정말 잘 모르겠어. 넌 어때? 넌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 이봐, 난 우리가 떼돈을 벌어서 행복한 것뿐이라고.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돈을 완전 졸부처럼 쓰지. 라고 말하지만 돈만을 위해서면은 얘가 파인딩 파라다이스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했을 리가 없죠. 식료품 가게에서 말이지, 난 이렇게 말하거든. 좋았어, 난 5센트짜리 비닐봉지를 사는데 돈을 쏟아붓겠어. 여기 25센트요! 아, 25센트짜리 봉지를 샀다.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라고. 뭔가 그거 같다, 야. 야, 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인간인데! 난 요 플레리 먹을 때
뚜껑을 핥지 않고 그냥 까서 버린다고! 약간 이거 같다, 야. 있잖아. 너가 만든 게임 완전 나쁘진 않았어.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틀고 그 게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듣고 있어. 내 말은 그래픽은 완전 구닥다리에 난이도도 완전 식은죽 먹기였지만 하지만 네가 아직 조니와 리버에이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 그래, 뭐 좀비 에바들은 미안했다. 그래도 야, 너 정말 끝까지 해봤어야 돼. 좀비 에바들이 한데 모이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 된단 말이야. 정말로? 정말이니까? 그리고 막 불꽃놀이랑 폭죽이랑 막 터지면서 조니들이랑 리버들이 네 이름을 막 외치는 것도 있다고! 그건 좀 의심스러운데? 그 아까까지는 그랬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과연 정말일까? 그럼 다시 끝까지 해봐야겠는데. 와!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나 뒤쪽은 뻥이지! 나 뒤쪽은 거짓말한 거지! 역시! 게임은 아무데도 안 가니까 끝까지 해볼 수 있을 거야! 아니, 2주 후... 너 그 사이에 만들 거지! 나 그 사이에 불꽃놀이랑 폭죽이 터지면서 리버랑 조니가 에바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 만들 거지, 너 프로그램! 전화. 여보세요? 할인은 고마운데요. 우린 당장 프리미엄 계절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전화번호를 암호화하는 게 어때? 광고 전화는 대부분 막아줄 텐데. 장난이었어. 사실 우리 환자 하나가 긴급 상황에 빠졌거든. 응? 잠깐, 뭐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장난치는 거지? 장난 아니야. 어서 가자. 늦을 수는 없잖아. 이런 일에 어떻게 농담을 칠 수 있어? 진짜 장난이지! 니! 장난 아닌 것 같다, 야. 그치. 그런 것 같았죠. 그런 것 같았지. 근데 참 이건 어느 쪽 편을 들기도 좀 그래. 양쪽 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양쪽 다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 시위대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죽기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이 내가 그 상황이 되면은 나는 이제 또 시크문드차의 편을 들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 지그문트 회사의 미니 에피소드 1이 나오고 나서 어 버드 스토리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미니 에피소드 2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이 미니 에피소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